안녕하십니까. 대전경찰 리포트 경장 정선영입니다. 대전 유성 지역의 치안을 꼼꼼히 메꿔줄 유성경찰서가 오는 10월 문을 엽니다. 유성 지역은 현재 33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4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돼 유성 지역의 치안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9월 개서 예정이던 유성경찰서는 직제 승인 문제로 개서가 10월 중순까지 미뤄질 뻔했지만 유성 지역 치안 수요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에 힘입어 10월 1일 개서하기로 확정됐습니다. 애당초 이제 9월 1일 날 문을 열어서 9월 10일 날 개서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직제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승인이 늦어져서 상당히 애를 먹었었는데 이제 다행히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주고 해서 10월 1일 날 개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10월 1일 날 저희가 개설하고 서장 취임식하고 12일 날 외부인 초청해서 개설식을 합니다. 10월 1일 날 이제 그 처음에 업무를 시작할 때 민원실 첫 손님을 상대로 선물 증정 이벤트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경찰서는 유성구 죽동 일대에 둥지를 틀고 복명동과 궁동 등 유성구 전체를 관할하며 유성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예정입니다. 올해 3차 경찰 채용 시험 응시자가 6만 3천여 명이나 될 만큼 경찰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데요. 대전경찰이 유성구청 주최의 나비 직업체험 박람회에 참가해 청소년에게 경찰 공무원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행사는 17일 목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중앙광장에서 진행되며 경찰 제복과 장구를 체험할 수 있고 지문 채취와 같은 과학수사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기회가 마련돼 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포도리 포순이가 청소년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할 건데요.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대전경찰 리포트 경장 정선영이었습니다.